라이벌. 자, 아까 전에는 나스닥이 여기서 제가 분석 정확히 했죠. 자, 코스피라고 넘어가고 있어요. 10.25가 있는 겁니다. 다시 이제 전조점을 잠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, 제가 말씀드리면, 누가 오면 때려라. 제가 말씀 차 이야기 했죠. 오늘 방송 보시면 제가 주에 S&P는 못 올라간다. 올라가는데, 화요일날인가 아마 회원님들 아마 다 기억.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 자, 이 구간 일대 이 구간 일대 뭐라고 자 나스닥 만 포인트 한다라고 제가 정확히 만 포인트 슈팅이 다 있는 자,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. 바로 요 날일 겁니다. 요 날. 8일 날일 겁니다. 보시면 라고 얘기가 장중에 S&P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. 아, 소리가 작다고. 자, 다시 이야기할게요. 자, 바로 요 날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. 자, 나스닥 아마 여기 저기 불꽃이하고 저 큰손이하고 다 지금 방송을 들었는데 연기라 어서 와라. 자,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. 나스닥은 상방이 활짝 열렸다. 자, 근데 S&P는 상방이 닫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, 그 대신 올라 자 S&P가 상방이 닫혔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. 제가 장중에서 여러분들 방송 들은 사람들 알 거예요.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나스닥이 상방이 열려 있어서 자 나스닥이 S&P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와야 그 구간이 오늘 분명히 올 거다. 그러면 S&P가 어쩔 수 없이 질질질질 끌려서 올라간다 라고 방송을 했어요.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날 오버슈팅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절대 여기를 못 넘어가거든요. 못 넘어가는데 나스닥이 너 끌고 올라가겠다. 내가 너 뭐 머리끄댕이 잡고 너 방법은 S&P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. 나스닥이 쟤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 올라갈 테니까 너도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돼. 그리고서 끌고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. 라고 제가 분명히 장중에 말씀드렸어요. 그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서부터 지금 S&P가 빠지는 거잖아요. 왜? 절대 여기를 못 넘어가거든. 그래서 호가창에 뭐 한 10틱, 20틱, 요렇게 잠시 요 날, 바로 요 날인데요. 자, 요 날입니다. 그리고서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빠지는 건데 제가 장중에서 다 시황 분석해 드렸잖아. 너 못 올라간다고 이 새끼야.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. 나스닥이 너를 끌고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너 자력으로는 못 올라간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어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자기 목표가를 지금 쳤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얘도 빠지고 S&P는 그저께서부터 이제 조정이 와서 오늘 나름대로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유는 이거예요. 딱 한 가지예요. 자, 이 이유가 내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S&P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경우의 수를 반대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경우의 수를 반대로 놓고 자 그러면은 나스닥은 지금 왜 못 올라가는가. 어쩔 수가 없다니까. 지금은 S&P가 나스닥에
바지끄랭이를 자꾸 지금 끌고 내려간다니까.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? 못 올라간다. 왜못 올라가? 자, 이때는 며칠 전에는 나스닥이 S&P를 야, 나이 새끼 올라가야 되는데 너가 못 올라가니까 내너 머리끄댕이 자꾸 올라간다. 어쩔 수 없이. 자, 그랬던 거고 지금은 나스닥은 더 가고 싶은데 S&P가 야, 난 18못 올라가. 아,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. 자, 그냥 그 적나라하게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좀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.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실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. 야, 이 새끼야, 나못 올라간다니까. 나못 올라가, 새끼야. 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장중에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. 나못 올라간다고. 그래서 이제 아까제는 장중에 오전에는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나 상승 추세가 나는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S&P를 자꾸 끌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숨에 턱에 차는 거죠.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다가 오다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. 왜? S&P가 지금 못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아침장에 방송을 제가 다 녹음을 했는데 자, 그 구간이 언젠가 시간대가 요때입니다. 요때, 요때. 요때 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거꾸로지고 올라왔다 거꾸로지고 올라왔다 거꾸로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다 자료를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 자료를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,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나스닥이 왜 급락을 하는가 그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아까제 요 구간에 왜 얘가 급등을 했는가 또 자료를 올려드렸죠. 자, 지금 이제 아주 또 중대 변곡 구간이 지금 왔는데 자, 중대 변곡 구간이 왔습니다. 자,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업데이트를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?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그냥 한 가지 오늘 확실하게 팁을 드릴게요. 자, 바로 요건데요. 잠깐만요. 스&P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 봐. 이유 자, 알았어, 요겁니다, 이제? 요거. 자, 자세한 요거에 이야기는 하지 말고, 자, 제가 S&P가 이 지금 모르는 왜 올라가는지 사람들도 봐. 있으니까. 이유 알았어, 이제. 자,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들어가서 보세요. 시간을 들어가서 보시면, 자, 제목이 뭔가,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, 제가 제목을 그냥 헌뜻헌뜻 그냥 지나가는 거로 그냥 재미삼아 올리질 않아요. 자, 제목이 뭔가, 자, 돈 버는 비결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지, 불코사라고 여기 글을 썼는데, 자, 여기에 이 제목을 나스닥 투자 보면요. 들어가냐, 지금? 이제? 자, 제목을 보면, 제목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? 자, 여기 보시면 나스닥과 나스닥 S&P가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아까 전에 끌고 올라왔다고? 여기 보시면 나스닥과 S&P가 서로 연동하는 이유. 자,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다. 제가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글 적는 거예요. 여러분들 언뜻언뜻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. 이게
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.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. 요거 한 가지만 해도요.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이게 돈이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. 이게 몇 천만 원짜리예요. 그래서 오늘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하잖아. 귀가 있으면, 눈치가 있으면 빨리빨리 알아채야지. 그지, 불꽃아? 너한테 얘기하잖아, 이놈아. 너는 아침서부터 방송 들었는데 그걸 몰라? 그래서 안 내려왔지? 그렇게 내가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걸 잘 보면서 지금 나스닥이 왜 올라가는지 S&P가 왜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해야지. 얘가 지금 서울에 있는지 부산을 찍었는지 그지? 자,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확실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고 확신을 배우시는 겁니다. 확신. 돈 버는 비결은요, 딱한 가지예요. 돈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으시고 그런 사람한테 확신을 배우시는 겁니다. 확신을 배워야 돈을 버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여기구나. 자,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. 230탄입니다. 자,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.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. 자, 잠재자산이